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사랑초죠. 제가 요 아이들을 지금 다섯 번째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구분을 늦게 심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이 구분 싱크기부터 다섯 번째 영상이니까요.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화분 가리를 해서 밖에다가 제가 창문에다 쭉 걸어 놨었는데요. 오늘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촬영을 했던 곳에서 제가 지금 또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요 아이들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약간씩 이렇게 컬러감도 다르고요. 또 이렇게 패턴도 조금씩 다른 감이 있어요. 스트라이프 지어진 그런 부분이라던가 저 안에 그 컬러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감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요 아이들을 제가 이름과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명으로는 옥살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좀 흔적이 있죠. 그저께 비가 왔었잖아요. 제가 사는 곳에 이제 그저께 비가 왔었는데 밖에 이제 창문에 걸어놓고 있다 보니까 창가에 밖에 창가죠. 걸어놓았더니 햇빛은 굉장히 좋아요. 하루 종일 거의 햇빛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비가 와서 이렇게 너무 꽃잎이 얇고 여리다 보니까 그 빗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가 난 부분들이에요. 그때 사실은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처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 떼내고 한 이틀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핀 아이들 제가 지금 촬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초는 이렇게 여러 송이 모두 모두 피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초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거전 영상 이제 구분 심기부터 전 과정이 있으니까요. 새싹 나오는 과정, 자라는 과정, 화분 가릴 과정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듯 싶고요. 좀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좀더 올라와야 돼. 꽃보를 좀 계속 올리고는 있어요. 더 자라고 더 올라와야 돼요. 이 아이도 꽃보를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그렇지만 더 올라와야 돼요. 더 많이 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쿠퍼글루. 얘네도 한번 꽃이 정말 많이 폈다가 지금 한번 지고 얘네는 제가 유일하게 구근이 아니라 삽목 아니면 포기나눔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얘네도 지금 가지가 좀 많이 자라서 제가 삽목을 해서 외목대라든가 아니면 개체수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손주들 쫓아다니느라고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꽃보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자꾸 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요 아이들만 제가 삽목하는 아이들만 따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쿠퍼글루 3총사 올린 게 있는데요. 그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요 아이들 이제 이름 하나하나 하고 다시 좀더 피기를 바라면서 좀더 예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해요. 여러분, 어떻게 좀 감상을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요거 말고도 좀더 있는데 아직 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나 좀더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못했고요. 그 아이들도 이제 꽃이 제대로 피면 제가 따로라도 한 번씩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사랑초 구금 심기부터 성장 과정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기로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초니까요. 사랑 많은 날. 또 사랑 많이 주시는 날, 또 사랑 많이 받으시는 날,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체 설정, 그러니까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